예니스 지은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데 얼굴 보기 힘들었어요? 아, 저는 베트남으로 봉사활동 갔다 오느라고 오랜만에 봤어요. 저도 봉사하느라고 오랜만에 뵀어요. 예은 씨는 무슨 봉사 하세요? 저는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오늘 영덕엔 무슨 일로 온 거예요? 아, 영덕에 대한민국 8대 수산물이 하나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8대 수산물? 잘 모르겠어요. 바로 물가잠인데요. 물가잠이면 혹시 물회 같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요? 물가잠이랑 수산물이 따로 있어요. 요리 이름이 아니라. 물가잠이? 아, 빨리 먹어보고 싶다. 배고파요. 저 배고파요. 얼른 가요. 네, 빨리 가시죠. 예, 고고! 이야, 대박이다. 환상 요리래, 이게. 지금 환상의 가자미 요리가 몇 개로 나온 거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야. 가자미 요리만 여섯 개고, 좀 이따 탕도 나온 거야. 대박이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리 이것부터 먹어볼까? 해놓고. 피님,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 가자미의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먹어보자. 네, 회 위에 되게 깨소금이 뿌려있다? 나 처음 봐, 이런 거는. 고소한 냄새 나. 먹어봐. 그리고 뭔가 안에 씹히는 맛이 있는데 이게 뭐지? 오독오독. 응, 오독오독하고 씹히는 게 무슨 맛이 나는데? 그거 같아, 뼈 같아, 물가잠이. 귀여워. 이거 또 이렇게 먹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먹는 건 없나? 회무침이잖아, 이름이. 그러니까. 저 뭐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본연의 맛을 즐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여기 이렇게 초장이랑 같이 비벼 먹어야지. 진짜. 아, 이걸 전체 다 비벼 먹는 거예요? 네. 비벼 볼까 우리? 비벼. 비벼. 아까 나 이거 그대로 먹었을 때도 되게 고소했는데. 초장에 묻혀 먹으니까 또 새로운 맛이 있네.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난 약간 그 느낌이야. 떡볶이가 짜장 떡볶이 있고 매운 떡볶이 있잖아. 약간 그 차이? 그거 알아? 내가 또 와서 봤는데 여기에 비타민 1, 2, 3가 있대. 아니, 시력회복에 좋다는데 우리 둘다 눈 나쁘니까 이런 거 먹어야겠어. 렌즈 안 껴도 돼? 껴야 돼. 렌즈 껴야 돼. 이제 회를 즐겨봤으니까 구이도 한번 먹어볼까? 좋아. 노릇노릇해. 속살은 하얘, 근데 또.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내 스타일이야. 짭조름해. 고소해. 담백해. 진짜야. 다 나왔어. 근데 피디님, 가자미 이렇게 속살만 안 발리고 껍질째 같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가자미는 원래 껍질째로 같이 먹어야 돼요. 그 안에 그 콜라겐 성분이 많아서 껍질째로 먹는 게 더 맛있고 몸에도 좋아요. 어쩐지 껍질이 아주 담백한 게 부드러웠어. 부드럽더라고. 껍질에 콜라겐이 많이 들어서 피부 미용에 좋대. 그래? 나 눈이 좀 좋은데? 아니,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래.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예은아, 근데 여기 다른 음식들도 있잖아, 네 가지 요리. 이거 뭘까? 이렇게 먹어볼까? 이거 뭘 졸인 걸까? 먹을까? 어때? 맛있어? 멸치 졸인 맛. 아, 먹어봐. 맞네. 멸치 졸임. 맛이라기보다는 좀 달짝지근한 맛이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고등어 조림이랑은 좀 다르고
엿을 더 넣은 것 같은 느낌? 엿? 응, 뭐 막 찐득찐득 돌리게 막. 뭔 소리야? 이거는 방금 먹은 찐보다 더 말린 것 같아. 건조가 더 된 것 같아. 살짝 더 딱딱하고 약간 바삭거리는 느낌? 근데 질기진 않아. 맞아, 질기진 않고 바삭거리는데 나는 이 세 개 중에서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응, 짭조름하니 약간 무슨 느낌이야? 술안주. 그렇지! 통안에 약간 술안주 느낌이야. 맛있다. 약간 마른 안주처럼. 마른 안주처럼. 집어 먹기도 편하고 바삭바삭하고. 이건 뭘까? 빨간데 약간 생선 같은 게 보이지는 잘 않는데? 김치? 먹어볼까? 이건 뭐야? 양념이 되게 많아. 젓갈처럼? 이거 아니고. 무슨 맛이야? 젓갈? 김치? 어때? 김치? 약간 우리 엄마가 더 좋아하실 스타일인 것 같은데 나는. 말랑말랑한데 이게 삭힌 건가? 생선에? 이런 느낌? 김치? 젓갈 맛인가? 엄마처럼 냄새는 안 나.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벌써 가자미 요리만 6가지를 먹었잖아. 야.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좋아진 것 같아. 뭐라고? 정말이야. 저 밖에 보이는 바다가 다 보일 것 같다고. 몽골인이야? 얘나? 물고기까지 보여? 짠! 오늘의 하이라이트 탕이 나왔습니다. 야! 탕에는 밥과 함께 말아먹어야죠. 가자미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 가자미 엄청 많아. 가자미 큰 거. 가자미. 큰 거로? 가자미 큰 거. 어때? 맛있어. 양반 줄 알았어. 야 지은아 진짜 시원하. 와 국물 진짜 시원하다. 뭔가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매운탕은 탁하잖아. 맞아. 근데 하나도 안 그러고 하나도 되게 안 탁해. 투명한 얼큰탕? 매운탕? 시원한 매운탕. 시원한 매운탕이야. 역시 물가자미가 들어가서. 여기 살 보여? 가자미 흰색? 부드러워 보여. 진짜 부드럽고 향이 있는데도 이 식감이 무너지지가 않아. 뭔지 알지? 아직도 좀 탱탱한 맛이 있어. 그런데 부드럽게 입에 들어가면 너무 달라. 우리가 앞에 6가지 요리 먹었잖아. 물가자미 요리. 근데 마지막에 탕 먹으니까 속이 시원하지? 근데 진짜 가자미 요리의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 너무 맛있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물가자미는 양식이 안 된대. 아까 우리가 본 영덕 그 바다에서 다 잡은 거야. 자연산으로. 대박이다. 나처럼. 뭐? 진짜 배부르다. 맞아. 이 가자미 7가지 요리를 한 번에 먹으니까 너무 행복했어. 나는 오늘 먹은 것 중에 역시 아무래도 탕이 마지막에 딱 시원하게 마무리 잘해줬더라고. 하이라이트. 탕이 제일 맛있었어. 너는? 나는 이 탕도 좋았는데 맨 처음에 먹었던 회 있잖아. 해무침? 응, 해무침. 근데 그 특히 초장하기 전에 그 본연의 맛이 나는 뭔가 제일 고소하고 부드럽고 제일 좋았어. 그래서 내가 오늘 진짜 맛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진짜로 맛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떨려. 오늘 해무침이 가장 맛있었다고 했지? 내가 질문 하나 하겠어. 오늘 나는 해무침이 정말로 맛있었다. 예스! 예스! Yes. 시작합니다. 이 사운드가 너무 무서워. 진짜 맛있었는데.